The 12 Star Fairies. 가자, 찬란한 백제 역사 속으로. 능산리 고분군. 충청남도 부여군 사비성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나지막한 구릉에 백제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능산리 고분군이 있다. 부여 근방의 많은 고분 중 봉분이 비교적 잘 되어 있고 규모 면에서도 큰 축에 속하는 곳이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분군은 아직도 한창 발굴 중이다. 사적 제14호로 지정된 능산리 고분군은 백제 왕릉원으로도 불리며 백제가 사비의 도읍을 두었을 때 재위했던 왕과 왕족의 무덤들이다. 조선시대에 발간된 공주의 옛 읍지에 능외 또는 능산리라는 지명으로 불린 고분군은 사비시대 유적을 대표하며 백제와 운명을 같이하던 장소다. 이 유적을 통해 백제가 왕족의 무덤 공간을 일정한 장소로 지정하고 사후 세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사실을 가늠할 수 있다. 고분군이 위치한 자리는 이른바 풍수지리 사상에 의해 점지된 전형적인 묘지의 지형을 갖추었다. 뒷산을 주산으로 한 후 동쪽의 청룡, 서쪽의 백호, 앞산인 염창리산을 남쪽의 주작으로 삼았다. 본격적인 발굴 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15년, 1917년, 1936년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1966년에 추가로 고분 한 기를 더 발견했다. 그러나 대부분 도굴되어 유물은 별로 남아있지 않고 두개골 파편, 칠을 한 목관 조각, 금동제 장신구 등이 소량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최근 국보 제287호 백제 금동 대향로와 국보 제288호 백제 창왕명 석조 사리감이 출토되어 능산리 고분군이 왕실 무덤 지역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1호분인 동화총은 벽화가 남아있는 고분으로 유명하다. 백제의 고분 중 벽화를 가진 것은 이곳의 동화총과 공주 송산리 6호분 뿐이다. 사신도, 비운문, 연화문이 그려져 있는데 백제 특유의 유연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잘 나타나 있다. 고분의 벽화를 그리는 양식은 고구려 문화로서 문화교류가 활발했음을 짐작케 한다. 예전에는 내부를 공개했으나 지금은 폐쇄한 상태다. 발견 당시에는 벽화가 선명했지만 외부에 공개한 이후 점점 퇴색해지는 바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나오는 길에 초라한 단 하나가 눈에 띈다. 백제의 마지막 군주 의자왕을 기리는 의자왕단이다. 1400년 전 멸망한 백제의 흔적은 그렇게 초라해서 오래도록 방문객의 마음속에 머문다.